맹질날은 어떤 잘들 보냄수가 태풍과 코로나 때문에 모습이 개볍지만은 아니오다만 맹질 연휴라 자도 가족들 꽝온 뒤 지꺼지게 보내보게 마심. 첫 번째 소식이오다. 제주도 산하 10개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너문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 전년보다 더 하락한 걸로 나타났지는 합니다. 평가 결과 진로 높은 가등급을 받은 기관은 제주 신용보증재단 헌바티백기 의대나 합니다. 등급이 달라진 다섯 바티 기관 가운데 여성가족연구원이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올라간 것을 빼민 나머지 니바티 기관은 등급이 내려가지는 합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은 너문의 가등급에서 올리 라등급으로 평가가 급격하게 떨어지신디야 이는 채용비리 등의 문제가 이선화분한 경험과 담땐들고 람사. 그 외에 제주문화예술재단은 마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하였신디야 제주도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경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한거랍니다. 소상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현재 고장 1차 대상자의 88%가 신청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소상 희생자의 보상금 신청 대상자 2,117명 가운데 현재 고장 1,868명이 신청하고 생존 희생자는 105명 중에 102명이 신청해진 거랍니다. 가계도 작성을 통하여 민법상 청구권자 신지도 안내문이 발송되는 신청률이 높은 것 담대들 고람신디야 신청자에 대한 보상금 심사는 혼돌의 최소 혼번은 열렴신디 현재 고장 500명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었진 햄스다. 지난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지금 고장 300건이 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진 햄스다. 제주도가 굳는 걸 보란 다행히 현재 고장 인명피해는 의신디야 주택광 차량 상가가 침수하고 어선전복광 하간정전곳 등 피해 사례가 310건이나 집계되었다. 태풍 피해 신고는 오는 15일 고장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함인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장조사광 복구계획을 수립한 후제 재난기용금을 신속히 집행하게 고랍니다. 공공시설물광 도로 또한 지역자율 방재단광 혼디 서들어 환경정비를 마무리하게 고랍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침수강 정전, 시설물 파손 등의 피해가 하영 발생하였지 허멍 하루빨리 일상을 돌려드릴 수 있게 인력광, 장비, 물자 같은 예산을 몬딱 동원하켠 고람스다. 겨우곡 정전으로 하간 불편을 적었지 허멍 고튼 피해가 반복되지 않역에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켠 고람스다. 경호국 태풍이 오기 전이 대전광 한경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초기 피해가 상당하였진 어멍 행정의 대처광 현장체감 서시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역에 또시 점검하여 정비허행 고람사. 올리산 노지감귤의 예산 생산량이 소15만 7천 톤 내외로 전망하였습니다. 제주도 감귤관측 조사위원회광 제주농업기술원이 요르기 도내 320바티 낭밭을 대상으로 요름시장광 크기, 품질터를 조사한 결과 이치룩 나왔지는 햄사. 제주시 지역은 착과량은 하지만 서귀포시 지역은 너문해보다 만통가량이 적을 것 담대는 햄사. 감귤랑 하나당 평균 요름시장은 972개로 전년보다 130개가 하된 거랍사. 당도는 7.2브릭스로 전년도는 평년보다 헛설 높고 산압량은 3.32%로 너문해보다 늦은 걸로 나타났진 햄사. 농업기술원은 올리 강수량이 조가분한 과실 크기가 조가졌진 어멍 기온이 높고 일조 시간이 지러지멍 당도는 증가한 거 담땐 고람사. 요지금 지름값 인상으로 농민털이 애려움을 겪는 가운데 제주도가 헌시적으로 유류비 긴급지원에 나섰진 햄사. 제주도는 예비비 23억여 원을 긴급 편성하여 농업용 면세유의 상승분차액 20%를 지원하였습니다. 겨울한 올리 1월부터 5월 고장 농업용 면세유는 리터당 최소 40서원에서 최대 102원 고장 지원받을 수 시전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업용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과 영농조합 범인인디야 해당자는 오는 27일 고장 지역농협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될 거란 고람스다. 경원 뒤 농업용 면세유 상승분 차액에 대한 지원은 이번이 체환이 된 거랍니다. 벌초 갈 때 호미에 험벅가만 가야 주게. 뭐라고요? 험벅. 험벅은 붕대란 뜻 아닌가요? 험벅은 수건이란 뜻 아닌가요? 험벅이라고 하는 것은 천의 쪼가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건이라든가 붕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제주 헌벅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어 헌겁에 해당합니다. 헌벅이라고 하는 것은 천의 조각이기 때문에 다음처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벌초하다가 손 뱀은 헌벅으로 참해요. 벌초하다가 손 비면 헌겁으로 참해요 하는 것처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헌겁 인형을 헌벅 인형이라 해도 되나요? 헌겁으로 인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헌겁 인형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제주 사람들은 그것을 헌벅 인형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헌겁의 제주어는 헌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지랑이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아지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현상이 하나로 제주 사람들은 이를 뱃고랭이 또는 뱃고맹이 또는 뱃도채비 그렇습니다. 이들을 어휘해서 뱃이라라고 하는 것은 표준어 볕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제주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올리로 12회를 맞은 백나나 가요제에서 제주시 아라이동 허재선 씨가 최우수상을 받았잖습니다. 허재선 씨는 지난 3일 열린 본선에서 예선을 통과한 10팀 가운데 경쟁자들을 제치고 영예의 1등을 처지하였잖습니다. 우수상은 1도 2동 김정혜 씨 곡, 장려상은 한림읍 심혜진 씨가 각각 처지하였잖습니다. 찔레꽃광 낭낭 18세 등으로 전국 스타가 된 한림읍 출신 백나나를 기리기 위한 이날 백나나 가요제에는 가수 김지원 씨광 청혜 씨의 축하 무대가 더여전해 풍성하게 치러졌던 햄스다. 제주도가 요후르기 제주도 맹장 선정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자동차 정비광 요리, 제과제빵 등 6개 직종에 요단맹이 신청하였다. 제주도는 이들 중 전문 심사위원 털이 서류광 현장 심사를 진행하여 최종 선정자를 정하민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이란 고람스다. 제주도 맹장에 선정이 되민 증서광 인증패가 주어지고 앞으로 5년 동안은 해마다 기술장려금 200만 원 석을 줄 거란 고람스다. 수당도 받고 취업도 할 수 있으신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확대 운영되었다. 제주도는 저소득층이나 청년, 특수행태 근로종사자를 위하여 직업훈련이나 일경험 프로그램 곳은 취업 알선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실시하였다. 이들 신디인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용이 지원되었으니 올리부턴 조기취업수당도 신설되었다. 너문의 우제의 이 프로그램으로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1,900여 명이란 고람스다. 삼촌 내 즐거운 8월 명절 보냄수가 우리 서금마을에서 재미있는 예능형 동네방송 영상 만들었다. 직접 동네 기자, 뉴스 앵커, 배우도 되어보고 예 마을을 알리는 뉴스에도 만들어봤다. 유명한 방송인이여 아나운서도 나오고 유쾌하게 서금마을 이야기를 하영 담았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이여 즐거운 맹질 보냄시모 성읍뉴스 하영 바집서야. 오늘 제주어 뉴스는 이리 고장이오다. 가죽 서랑은 어느 곡 행복은 다지는 추석 맹질이 되었으면 좋겠다. 편안들러시세.